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이 동산에 지금 완전히 이제 찐초록이 거의 이제 가을로 서서히 접어들려고 하는 느낌입니다. 저기 보니까 꽈리도 많이 보이죠. 저쪽에 있고, 이제는 여기 백합도 이제, 아, 백합 수국. 수국도 이렇게 이제 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번 보세요. 불의 옥잠입니다. 너무 이쁘네요. 아침에 보니까 불의 옥잠이 이렇게 활짝 꽃이 폈네요. 돌화계에 심어져 있는 불의 옥잠. 옥잠 불의? 뭐 자세히 보니까 여기도 꽃 모습에 이렇게 노란 점도 적혔고, 색상을 자세히 보니까 참 이뻐요. 보세요. 여기도 한개 있네.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네. 1,000원 주고, 봄에 두 송인가? 사서 이렇게 물에 담궈뒀더니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줍니다. 아이고, 좀 색깔이 이렇게 예쁠까요? 여기도 지금 한 송이 피어나고 있는 중이네요. 보세요. 안에 이 색감 너무 오묘하다. 연못 한번 볼게요. 어머, 이렇게 큰 올챙이, 큰 개구리. 어우, 너무 커서 좀 징그럽다. 수련도 두 송이가 피어 있네요. 보세요. 저기도 있고. 간혹 이 개구리들이 저를 너무 많이 놀라게 합니다. 개구리가 그냥 작은 개구리가 아니고 너무 커서 여기도 한 마리 큰게 있네요. 보이시나요? 어유, 징그러워. 얘들이 뛰었다 하면 제가 놀랍니다. 그리고 보니 저쪽에 또한 마리 있네. 어우, 작년에 내가 여기에 너무 개구리가 많아서 제가 진짜 너무너무 많이 놀랐답니다. 얘는 조금 전에는 뛰더니 지금은 뛰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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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그러워. 완전 연못도 여름에는 약간 어수선합니다. 삽목한 낭수화가 여기에 두 송이 피어 있네요. 네, 여기는 나팔꽃이네요. 나팔꽃. 나팔꽃이 이렇게 긴 줄을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과나무는 제가 좀 가까이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약을 안 채가지고 사과가 엉망인데 줄을 늘어뜨리겠습니다. 이 사과나무는 제가 좀 가까이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약을 안 채가지고 사과가 엉망인데, 그래도 빨간 색깔 이쁘긴 해서 한번 더 보면 되지. 잎이 엉망이죠. 그래서 자세히는 제가 안 보여드립니다. 여기는 봄에 라일락 삽목해둔 화분인데요. 아유, 채송화가 안 핀데 했더니 여기 채송화가 한 송이 폈어요. 이쁘네요. 그나마 한 송이 딸랑 폈어요. 여기 지금 이제, 예, 몇 가지 있네요. 좀 있으면 몇개 피겠네요. 없다 그랬더니. 색깔별 피면 더 이쁘겠네요. 본 김에, 여기 꽈리가 지금 너무 이제 많이 익었네요. 보세요. 우리 집그 능수 매화의 아래에서 자라고 있는 이 꽈리입니다. 네, 나무 아래에서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번져가지고 보세요.
와우, 이 꽈리는 보기만 봐도 굉장히 어떤 추억이 살아나는, 네, 그런 느낌이죠. 우선 이 시기에는 붉은 고추, 붉은 꽈리, 네, 굉장히 가을이 오는 그런 느낌. 여기 사랑초들은 파라솔 아래에 두고 간혹 지나치면서 물을 한 번씩 주고 있는데, 옥살리스 이 사랑초는 한 송이 피어있네요. 잎이 나왔네요. 사랑초 가치는 낮나 보이는데, 네, 아마 가을쯤 되면 이제 이 사랑초들도 꽃이 피겠죠. 네, 요즘 설악초도 굉장히 예쁩니다. 아우, 참 특이하다. 아무리 봐도 꽃 색깔이 참 신기하고 무늬도 신기하고 그렇죠. 이것도 군락으로 이렇게 심어 놔니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오, 매미새들도 막 시끄럽고. 아직까지 이렇게 낮에는 덥네요. 비가 오나니까 좀 시원하긴 하더니. 수국잎도 막 타들어 갑니다, 지금. 꽃잎을 다 따주고, 꽃송이를 따주고, 한 송이가 달랑 남아있네요. 땅에 심은 국화도 이렇게 피려고 보세요. 꽃잎이 맺힙니다. 준비 중이죠? 꽃몽우리가 맺히고 있네요. 이렇게 솟구잎이 피면 노란 꽃이 피어납니다.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까지 플록스도 예쁘게 피고 있네요. 보세요. 여름 정원을 끝까지 책임지는 천인국. 번식도 심하고. 많은 잡초. 저기 거늘에서, 아유, 저기도 번식이 심해서. 비비추가 완전 지쳐있네요. 소나무 아래에 송엽국이 한 송이 피어있네요. 여러 송이 있었는데 거의 다 집는지. 의외로 그늘에서도 잘 자라더라고요. 햇빛에 있는 것을 나무 밑으로 옮겼는데. 네, 한 송이 예뻐서 한번 담아봅니다. 다시 피운 장미. 장미가 한 송이뿐이네. 예. 꽃잎을 따고 나면 다시 두 번째 기화를 하는데 지금 한 송이 딱 비어 있습니다. 메리골드는 여름 화단 중에서 제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쁘기도 하고 생명력도 좋고. 어떤 건 색이 노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조금 짙은 것도 있고, 색깔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더위 인동추꽃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꽃이 핀 모습입니다. 능송화는 아직까지 완전히 쭉 늘어뜨리고 있네요. 보세요. 능송화. 클레마티스가 지금 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피어나고 있네요. 두 번째.
백일홍 아직까지 들어오는 입구에 많이 피어 있었어. 아유, 바람에 살랑살랑 민트꽃이 너무 이쁩니다. 보세요, 민트꽃이죠? 민트꽃도 너무 번식이 많아가지고 저쪽에 심겨져 있었고, 작년에 여기 한 폭이 옮겼더니 이렇게 예쁘게 자랐습니다. 향이 너무 좋아요. 애플 민트 향이 정말 좋습니다. 너무 번식이 심해가지고 조금 거의 다 자르고 이제 한 가닥만 남겨뒀습니다. 원상 폭격하듯이 이렇게 엎드려 있네요. 보세요. 그래도 참 이뻐요. 하늘 하늘 하늘. 한 마디 이렇게 잘라도 너무 많이 번식을 합니다. 이 꽃은. 봉숭아도 이제 막 씨를 맺어요. 보세요. 봉숭아도 씨를 맺고 또 내년에는 더 많이 이곳에도 봉숭아가 피겠죠. 봉숭아 여기 있어요. 이렇게. 오, 벌들. 벌들. 살랑살랑 페추니아. 네, 사랑초꽃. 예, 낮이라 지금 잎을 활짝 펴고 있습니다. 가을 되면 조금 큰 화분에 옮겨줄 예정입니다. 아, 흔들리는 거 보세요. 이제 진짜 가을 같아요. 네, 저 혼자 나와서 정원 한 바퀴 하면서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봅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여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